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패트김의 초우라는 곡을 가지고 아코디언 멋부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 조금 앉아서 한번 쳐볼게요. 이런 초인데, 자, 이 초곡을 가지고 멋을 부리는데요. 자, 이 그 초라는 곡의 그 코드가 보면은요, A 마이너가 나오고 D 마이너, G, C, E7 이렇게 나옵니다. 단조곡이죠. 단조곡에서 자, 1번, 4번, 5번 이랬죠. 1, 4, 5 1번, 1번, 그러니까 요건 장조의 5번 코드고 장조의 1번 코드죠. 그래서 자, C 장조의 G와 C와 G가 나오고 그 원래 A 단조의 A 마이너, D 마이너, E7이 나옵니다. 요거는 딸림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E 마이너로 쓸 때도 있는데 E 마이너로 안 쓰고 E7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무슨 이야기 나면은 자, 이게 이제 펜타토닉 그 스타일인데 펜타토닉 스타일로 이제 하면은 애드립을 넣는 건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A 마이너 D 마이너 G C E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끝 부분에 자 그 무슨 이야기냐 쳤죠. 자, A 마이너에서 바로 A 바로 밑에가 코드가 A 마이너에서 바로 밑에 코드가 아코디언에서 베이스 쪽에서 D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 D 마이너. 그리고 바로 밑에가 G가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G죠. 그리고 다시 저 E로 다시 돌아가죠. 이야기나 하면은 A 작, 자, D 작, 자, D A 마이너 작, 자, D 마이너 작, 자, G 작, 자, C 작, E 작, A 마이너 작, 자 이렇게 지금 순차 지내고는 내려갔죠. A 마이너 작, 자, D 마이너 작, 자, G 작, 자, C 작, 자 A 마이너 작, 자 이래 내려갔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라도시라 솔파 A 마이너를 잡고 그다음에 D 마이너로 파라 솔파 미레 예. 그다음에 G를 잡고 레파 미레 자, 그래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부분하고 요렇게 내는 부분을 끝부분은 마지막에 노래가 빗소리도 흐느낀 이렇게 끝이 나고 전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A 마이너 짚을 때 라도 라도 시라 솔파 그 다음에 D 마이너 레 파라 솔파 미레 그 다음에 G 짚고 레 파 미레 시작고 도로시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짚고 라 A 마이너 짚고 그 다음에 D 마이너 짚고 레 파라 솔파 미레 지 작고 레파 미레 시 작고 이 세 번 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한 예고. 이거는 이제 많이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 저 이 코드 진행 자체도 5음계로 지금 그 한 겁니다. 5음계.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5음계라는 게요 그 반음을 뺀 겁니다. 파를 빼고 시를 뺀 게 5음계입니다. 5음계고 펜타토닉이라 그러죠. 그걸 멜로디 칠 때도 펜타토닉을 그 애드리브 집으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음에도 F를 지금 없죠. F하고 그 다음에 요 B 마이너 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타토닉이라는 건 뭐냐면 반음계 도레미 미파 반음이죠. 시도 반음이죠. 요게 안 들어가겠고 코드를 지금 진행을 잡은 겁니다. A 마이너 C 라 도 레 미 파가 없죠. 솔 라. 그래서 5음계.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의껏 제가 한번 준비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뭐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근데 아코디언도 잘 치시려면 이론을 좀 아셔야 됩니다. 화성학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야 뭐 원래 화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성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하지만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